안녕하세요. 전녹수 채널의 전녹수입니다. 오늘부터는 기본기 익히기의 세부 가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화상 키보드 및 실행창 명령어를 다루려고 했고, 실행창 명령어를 다루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명령어 중에 돋보기 툴만이라도 다루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화면을 설명해 나가기 위해서는 화상 키보드와 돋보기 기능은 필수일 것 같은데요. 어젯밤에 초보 유튜버들을 위한 실시간 방송을 개설하신 분께서 본인의 경험상 영상 길이는 4분 내외가 좋다는 정보가 있어 화상 키보드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작성한 맵을 꺼내고요. 자,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버리고 우리가 목표를 한 마인드맵으로 기획하고 인디자인으로 자세전 출판. 여기서 잘라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서 기본기 익히기를 하기로 했죠. 자, 다음 시간에 할 돋보기를 잠깐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키 플러스 키를 치면 돋보기 나오죠. 근데 돋보기 단점이 좀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이 돋보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끄겠습니다. 윈도우 키와 ESC 키를 누르는 거거든요. 그 대신 화면을 좀 키울게요.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윈도우 키에서 화상 키보드. 자, 처음은 작업 표시 줄에 오른쪽 마우스를 대고 터치 키보드를 선택한다. 입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하고 터치 키보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키보드 표시가 되죠. 이 키보드는 숫자 키가 안 나오고, 펑션 키는 이제 펑션을 눌려야 나오고, 우리가 자주 쓰는 프린트 스크린이라든가 파우즈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키가 나오는 또 명령어가 있습니다. 컨트롤 윈도우 O 명령어를 치면 전체 키가 나오거든요. 자, 제가 눌러볼게요. 컨트롤 윈도우 O를 누르면 전체 키보드가 나옵니다. 요거는 그나마 아까 이게 키보드보다 괜찮죠? 터치 키보드보다는 좀 낫죠? 자, 이걸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여기 W 가면 윈도우겠죠. W를 찾으셔가지고 접근성이라고 있습니다. 접근성 가시면 화상 키보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름이 화상 키보드인데 여기는 이름이 터치 키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상 괄호 열고 터치 키보드로 했었거든요. 우리가 다루려는 화상 키보드하고 다음 시간에 다루려던 돋보기가 여기 있습니다. 화상 키보드 꺼내면 이것도 전체적인 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실행창 명령어에도 화상 키보드를 꺼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행창 명령어는 윈도우 키 플러스 R입니다. 윈도우 키 플러스 R. 여기서 OSK를 치시면 됩니다. OSK. 치면 역시 이 키보드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키안쓸 겁니다. 왜냐고요? 좀 불편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키보드 고장 났을 때 쓰는 테스트 프로그램이거든요. 컴퓨터 수리점에서 테스트할 때 주로 쓰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이 키보드는 노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항상 위에 띄우기 위해서는 온탑이라는 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온탑을 더블 클릭해서 커서가 하나 생기죠. 이거를 요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시면 항상 위에 뜨죠. 정리를 하면 작업 표시줄에 오른쪽 마우스에서 터치 키보드를 선택한다. 근데 여기는 터치 키보드로 되어 있어요. 터치 키보드. 그 다음에 컨트롤 윈도우 O를 친다. 컨트롤 윈도우 O. 이런 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윈도우 접근성에서 선택한다. 자, 윈도우 접근성, 윈도우스 접근성, 윈도우는 W죠. W 가셔가지고 접근성에서 화상 키보드, 여기서는 화상이라고 그러죠. 저기는 오른쪽에는 터치 키보드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화상이라고 그러죠. 화상 키보드. 자,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아까 핫키에서 다룰 내용인데 핫키에서 OSK를 치면 나타나는 키보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검색창에서 여기는 터치 키보드로 하면 안 되고 화상 키보드로 이렇게 직접 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상. 그럼 여기 나타나죠, 바로. 자, 이런 방법인데 이거는 검색 기능은 또 다음 시간에 중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노트북 수리할 때 키, 개개의 키가 작동이 되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그 게임용은 컨트롤부터 T까지만 쓰죠. 그죠? 네. 온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메뉴로 끌어올릴 수 있고, 온탑 프로그램은 유사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으니까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수들 해킹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고안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윈도우 10의 화상 키보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돋보기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감사합니다.